그댄 나를 잊고 살아도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 범수의 세계. 그리고 말이죠, 그 수원 삼성 블루인즈의 네. 뭐 거의 엄청난 덕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엄청난 축구? 덕후입니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네, 축구를. K리그 홍보대사를 네. 2016, 2017년도 했었고요. 수원 삼성 블루인즈 서포터 출신이기도 해요. 네. 팬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했고 저의 어떤 인생의 낙이 수원 삼성 유니폼을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해요. 입지 않고 저의 방을 보면 저의 방 제가 또 데이터 보내드릴 텐데 유니폼이 거의 쫙 창란 때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95년 크리스마스 태어났는데요. 네네. 저희 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스는 95년 12월 15일날 창단했습니다. 12월? 15일. 15일. 그러니까 구단 창단 10일 뒤에 제가 태어난 거죠. 오~ 굳이 이걸 네. 왜 연결을? 네. 같은 연결이 안 같은 연도는 아니네요. 같은 날. 그러니까 이건 이번 시즌에 지금 이제 제 꼴등이죠. 네, 지금 현재 네. 꼴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습니까? 조금 더 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도 조금 아니, 뭐 그런 생각이보다는 전혀 저희, 없어요. 저희 구단 입장에서는 네. 아, 나 이 정도면은 네. 이게 내가 말 실수했다.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네.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됐었는지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 팀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유니폼 중에 네. 가장 아끼는 유니폼 3개 정도를 네. 기억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거랑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기 안에 그 에피소드들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 다 제가 중고로 샀기 때문에 당근에서? 다 샀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소장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사 그렇죠. 왜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보통 리셀이면 더 많이 비싸죠. 혹시 라피도라는 옛날 브랜드 알죠? 옛날 브랜드라니 네, 지금 없어졌으니까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없어졌으니까 화내지신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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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라피드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40-50만 원을 지금 넘어가는 거죠. 한 벌에? 네, 한 벌에 그 유니폼 하나가? 네네 얼마 주고 사셨는데 이때? 저도 예전에는 이제 돈 모아서 40만 원 주고 산 적도 있고 그럼 지금 저 벽 그 옷장에 있는 저 지금 유니폼만 리셀한다고 하면은 네 저 지금 꽤 되겠네. 꽤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와, 네. 엄청난 거구나, 저거.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딱. 네. 야, 가치가 있네요. 네. 오늘 이제 축구 전문 방송 범수의 세계에 예, 보고 계십니다.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 박재정 씨의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물론 음악이 저의 삶입니다. 네, 저는, 네, 저는 그 뮤지션이고 가수고요. 네, 네. 노래가 저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재정 씨가 준비한 혹시 제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김범수 선배님의 끝사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건 누워서 부르실 수가 있으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컬 학원에서 이 노래도 연습도 많이 했었고 네. 근데 뭔가 이제 가수 생활을 좀 하면서 저만의 어떤 감정 표현 때문에 뭔가 좀 달라졌어요, 부르는 게. 예전에는 이 음을 내야 돼, 내야 돼 하면서 너무 한음 세게 불렀던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 그 곡이 끝사랑이었습니다. 그대! 이렇게 하는데 세게. 오직 그대만이 내 끝사랑 이렇게 네. 너무 계속 붙잡고 네네네. 쭉쭉 이어부르려고 하는 네네. 감정이 없는 어떤 과거가 제가 생각이 나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고 이제 뭔가 좀 더 섬세해졌다 라는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이거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재정 씨의 그 깊어진 깊이의 끝사랑 네.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 힘써 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그때도 나처럼 잘못했었다면 그 곁에 머물기 수월했을까요? 사랑해 떠난다는 말 과분하다는 말 웃음치던 나였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사랑 지금부터 그대 나를 잊고 살아도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대가 멋있네 진짜 그대가 이게 저음이 정말 좋은 감사합니다 예전에 박재정 씨 노래 들으면 그 김동률 씨랑 그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영향을 또 영향을 엄청 받았구나 네.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들어보니까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이 거기를 위로 올라가서 점점 생기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감사합니다. 브랜드가 이제 딱 있죠. 또 너무 궁금한데 선배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요 이게 노래가 사실은 네. 요즘에는 중음역대 이상에서만 거기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노래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이 노래는 뭐 고음도 고음이지만 저음에서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저음에서 받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이렇게 울림이 있었고 네. 실제로 옆에서 들으니까 와 에너지가 사실 바로 한 1m도 안 되는 네. 딱 이 사이에서 밀어내는 느낌 맞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 정말 대단한 네. 에너지를 갖고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 김나박이 중에 아니 그게 김나박은 인생의 금지현대 계속 지금 김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어떤 상징 같을까? 약간 약간 현무, 주작 현무, 주작 그다음에 용, 청룡 옛날에 그 탑블레이드처럼 네, 백꽃 네, 사방신 아, 사방신 네, 아, 네. 오늘 진짜 좀 피곤한 것 같아 나 오늘 김나박이 한두 번만 들어도 하루가 되게 피곤해지는데 아 오늘 되게 예. 그래도 전설한데 어떻게 보면 전설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칭찬을 또 해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네. 아,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좀 질문 네. 그 음악적인 좀 토대 그러니까 좀 음악적 영향을 받은 가수나 뭐 해외 아티스트나 뭐 이쪽, 이쪽으로 조금 한번 가볼까요? 저는 사실 재즈를 좋아해요 나 그런 것 같아 네. 그리고 약간 좀 라틴도 약간 맞아요. 좀 예, 성향이 좋아합니다. 있어 그래서 굉장히 뭐 멜로디가 폭이 굉장히 적고 네. 그냥 술술
넘어가는 연주곡 같은 걸 좋아하고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리치 사카모토님 되게 피아노 잘 못치는데 굉장히 존경했고 브라질 쪽이랑 또 이쪽 계열의 뮤지션들 굉장히 좋아해서 앨범이 헤어지자 마리오 빼고는 굉장히 재즈하고 피아노 피아노가 리드하고 그런 계열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피아노도 치세요? 잘 못 칩니다. 아예. 아니, 보통 그때 단독 작곡인 경우에는 기타로 네. 좀 쓰고요. 아 기타로? 네, 제가 아는 보이싱 정도로만 눌러서 안에서 멜로디를 창출해내고 제가 막 이런 대중성 있는 멜로디가 떠올랐을 때는 저희 또 프로듀서 친구랑 같이 또 해서 그 친구가 또 반주를 해주므로써 그렇게 해서 공동 작곡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저기 색소폰 이후에 기타로? 기타로 아니 근데 기타로 혹시 아니 근데 잘 친다고 하니까 혹시 잘 안 쳐요. 잘 안 그냥 칠 줄 아는 거예요. 곡 쓸 정도만 치는 거예요. 여기 기타를 또 바로 또 예 우리 또 벌꿀의 비행 됩니까? 벌꿀이요? 따라. 꿀벌의 비행. 저도 테스트를 좀 해봐도 될까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다 보여주시네요. 또 역시. 좋아. 안정적인데. 코드가 뭐였지? 잠시만요. 오 보이싱 벌써 라틴 보이싱이 나오네. 그거 봐. 1절만 좀 해볼까요? 예. 너무 좋아요. 카포 한 번만 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낮은 것 같아가지고 낮은 것 같아가지고요. 좀 올리. 그렇죠. 높아요.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믿기지 않아요. 수많은 우연 속에 살짝이라도. 틀렸다면 우리란 말 없었죠. 처음 그때를 뒤돌아보면 멈춰서서 계속 바라만 봤어요. 좋아지는 것도 전부가 된 것도 단지 두 눈에 마주침이기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안정적이네 굉장히 이렇게 치기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자연스럽게 가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 그래요? 뭐 멋있는 걸 하는 것보다 거의 뭐 그냥 김범수가 피아노가 이 정도 올라왔어요 지금? 왔어. 아니 이 정도 아니지. 나는 이제 2025년도 정도에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런 정도. 방금 기타로 들려주신 노래가 이제 비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맞습니다. 비에게 쓰는 편지. 이 앨범에 수록된. 예, 이 노래도 자작곡 네, 하신 노래인데 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 비는 누구입니까? 뭐 비는 이제 제가 제 경험에 있는 분이고. 아, 그 실제 네. 실존 인물이에요. 네, 실존 인물이고 그리움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러니까 뭔가... 아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연락이 되면 편지를 왜 썼겠니?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뭔가 내가 더 좋아해서 그 사람의 온도가 끝까지 올라오질 않고 끝나버린 사랑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이번 제 앨범 제목이 1집 언론인데요. 10곡 중에 헤어지자 말해요 비에게 쓰는 편지만 어떤 이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뭔가 헤어지자 말해요는 어떻게 보면 비열한 남자의 노래고 비에게 쓰는 편지는 정말 아직도 사랑해서 처절하고 너무너무 그녀가 다시 뭔가 돌아오길 바라는 듯한 느낌까지도 아직도 남아있는데 헤어지자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사 제가 어떻게 썼냐면 영영 다시 못 본다 해도 그대를 위한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맞아. 영원히 네. 끝났지만 이 노래만큼은 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약간 노래에다가 토스를 했네. 토스를 한 거죠. 그리고 좀 뭔가 제 나이답게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가사에서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뒷끝으로 갑자기 한 번은 널 볼 수 있을까? 헤어져 달라고 얘기했다가 확실히 그냥 틀어버리는 약간 이런 이제 좀 찌질한 쪽의 어떤 그렇죠. 발라드들은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루틴이 다 있고 네. 뭐 약간 요 마지막에는 이제 되게 쿨한 척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절규하면서 이제 바지끄덩이 이제, 네. 이제 끌어잡고 네. 이제 다 땡기면 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안 돼.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제 MSG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아, 네네. MSG가 박재정 씨에게는 이제 엄청난 기회고 그걸 통해서 박재정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한한 잠재력이 이제 세상으로 이제 네. 완전히 드러나게 됐는데 그때 네. 제가 아시겠지만 슬픔 활용법을 불러서 합격을 했어요. 저 무조건 봤죠. 네.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노명모한이 그 MSG 오디션 참가자였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저도 참가를 했다가 이제 그 재석이 형이 제 목소리를 바로 알아듣고 예, 넌 안 돼! 하면서 바로 떨어졌죠. 저 당시 때 유재석 선배님이 이제 노래를 듣고 목소리로만 알아챈 사람을 맞아요, 다 맞아요. 떨어뜨리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재정 씨 같은 분들이 사실 재조명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 자리에 재정 씨가 당연히 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재정 씨에게 유재석이라고. 엄마는 새아버지 같은데. 어버이날에 찾아뵀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아, 네. 스승의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에? 어버이날에 앨범 드리면서 야, 아니 재석이 형이 너무 뿌듯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노래 부를 때 어떤 각오라든가 심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해서 노래하는 데보단 저를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저를 뭔가 의인화해서 분리해서 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근데 그걸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불렀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 그렇죠. 저는 그런 감정으로 노래를 했어요. MSG 얘기까지 한번 쭉 이렇게 좀 뭐 앞뒤 없었지만은 네. 쭉 이렇게 해봤고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재정 씨가 지금 현재 뭐 재정 상황이 나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정 씨의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또 콘서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편지라는 시리즈로 네네. 쭉 가고 있어요. 아 지금 계속 투어를 하고 계셨어요? 네. 시리즈를 좀 이어가면서 네. 공연을 조금 하고 싶고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어지자 말해요 정규 1집이 나오고 다음 주부터 신곡 작업을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또 할까? 야, 대단한 사람들이 뭘 또 좋아할까? 그러니까 계속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계속 전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저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실지 몰랐습니다. 저희 이거 편집하는데 좀 애 좀 쓰시겠어요? 아,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서 한 곡 좀 더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네. 준비한 노래는요. 네.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라는 노래인데요.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어느 한 일에 목숨을 걸고 쭉 해왔는데 이게 잘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기 싫은 일을 계속 부딪히는 사람에 대한 얘기 그런 망가진 기분이 들 때 저의 어떤 허심탄회한 네. 솔직한 제 감정을 이 가사로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라이브로 네. 청해 들으면서 박재정 군과의 이별. 아 이별이 아니죠. 예, 이 시간을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할 얘기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저도 다 했습니다. 통화를 해. 저희는 그러면은 또 다음번에 훌륭한 또 VIP를 모시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범수의 세계. 그래 오늘 나름 어울렸어 내일도 난 이렇게 살겠지 힘없는 나의 하루를 보며 이리 사는 게 맞는 거겠지 이런 날들이 좋은 거겠지 잘하고 있다니 혼란 속에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잊혀지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울고 싶다 가
다시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냥 너가 보고 싶고 버림받아 버린 나를 어찌해야 할까 이제는 나도 내가 싫은데 기로에선 이 사람을 어찌해야 할까 누가 날 사랑해줄까 잊혀지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울고 싶다 가 다시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냥 너가 보고 싶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들어줄 사람이 결국 없다는 게 괜히 억울하기도 했어 나는 나 말고 더는 없어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어쩔 수 없는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범수의 세계 감사합니다. 와 엔딩이 끝났어.